일반인보다 500배 빠르다고요. 저기 500배 빨리 보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김종석 선생님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정말 묘기 당국의 신이고요. 제자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한 200명이 되는 제자가 김종석 선생님한테 묘기 당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당구경은 45년에 빛나는. 카메라 지금 괜찮아요? 표정. 갑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여기로 보이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분명 충격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보건 양이 보여줄 도구를 이용한 2라운드 대결은요. 네. 자, 앞에 보시면 약간 바이킹처럼 네. 뭐 왔다 갔다 거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사이를 공을 점프시켜서 통과시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게 움직일 때 공이 가는 스피드도 계산을 해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지. 자, 지금 당구대에선 보건이 눈빛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됐다. 10만원 세면. 자, 도전. 자, 드디어 삼각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선생님이 지금 약이 올라서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이거를 들려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김종석이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면서 당신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대단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그 관객 속에서 한 두 분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응원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옷도 약간은 정장 차림인데요. 어떤 분들이신 일단 스타킹 분들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좀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일단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당신 아들 김동현입니다. 와! 아드님! 아드님! 실제 아드님이세요? 잘생기셨다.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 국가대표 박신영 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시합에 구경 갔다가 이 어린 친구가 치는 걸 보고 반해서 제가 스카웃해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실력은 두 분이 만약에 대결하면? 포켓볼에는 최고의 권위자고 챔피언. 미국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또 와서 속을 자꾸 미국으로. 자, 우리 김종석 선생님의 특별한 도전. 자, 여기 보시면 층수가 1층부터 2, 3, 4, 5, 6층에서 19층이고요. 와. 한국 기록은 13층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 1번 공을 수구로 볼 때 자, 저 빨간 공 접구를 자, 밀어내면서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비었기 때문에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 밀어낸과 동시에 1번 공이 그 공간을 차지하면서 차지하고 받쳐주면서 그 저 공은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자, 이 수구가 그 밑에 받치면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묘기당구가 되겠습니다. 아드님이신 우리 김동영 씨, 우리 아버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만 안 하면 돼.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들어온 수준이라면 여기서 좀만 더 올리면 세계 기네스와도 진짜요? 맞먹는 자, 도전하십니다. 자, 집중!